작년은 힙합이 반백살을 맞이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대한 아이콘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수많은 챌린저로 가득한 랩게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 꼽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 3장의 앨범으로 벌써부터 한 획을 긋고 있는 이 시대 진정한 래퍼, 오늘의 팝시크릿 JID입니다. 애틀랜타 여섯 번째 구역으로 불리는 동부 지역, 주변은 언제나 폭력과 마약, 총성이 가득했습니다. 7남매 중 막내였던 JID, 넉넉치 못한 형편 탓에 좁은 집에는 항상 친척들이 함께 살았는데요. 불안정한 환경으로 산만해하던 JID에게 할머니는 지터리에서 따온 GD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JID 혹은 GD라는 스테이지 네임의 기원이 되었죠. 소울 음악을 사랑하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매일 음악과 함께했던 JID는 애틀랜타 남부 힙합부터 뉴욕 동부 힙합까지 다양한 음악에 푹 빠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끌고 나와 세상에 영감을 주는 일이 멋지다고 생각했죠. 허나 처음부터 래퍼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그저 공책에 글을 쓰며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는 미니 에세이를 완성하는 게 전부였죠. 힙합과 음악을 사랑했지만 그의 트랙은 스튜디오가 아닌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JID는 뛰어난 미식축구 선수 유망주였는데요. 재빠른 수비수로 이름을 날렸던 JID, 대학에선 장학금 제한이 들어올 정도로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프로를 꿈꾸며 대학에 입성한 JID, 하지만 엉덩이 탈구라는 끔찍한 부상을 겪고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되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재활과 기다림, 방황하던 JID에게 돌파구는 음악이었습니다. 기숙사 친구와 함께 믹스테이프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때 마침 같은 대학에서 뮤지션의 꿈을 꾸던 조니 비너스와 닥터 닷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얼스갱이라는 그룹으로 활동 중이었죠. JID에게 음악이란 그저 킬링타임용에 불과했지만 얼스갱 멤버들의 진지한 태도와 추진력은 JID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JID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 역시 조금 더 진지하게 변해갔죠. 하지만 음악에 몰두하던 탓에 학점관리는 엉망이 됐고 불성실한 대학생활로 결국 JID는 졸업을 코앞에 두고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JID는 본격적인 래퍼의 꿈을 꾸기 시작했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JID, 낡은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피자 배달, 콜센터, 패스트푸드점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차에서 랩 연습과 함께 가사를 쓰며 음악 공부에 매진했죠. JID는 대학 친구인 얼스갱의 크루, 스플리즈 빌리지에 합류해 매일같이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여러 장의 믹스테이프를 만들고 클럽 공연을 다니며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투어 오프닝 공연에 설 정도로 체급을 키웠죠. 공연을 다니던 도중에는 드림빌 레코드 소속의 래퍼 바스와도 친분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스플리즈 빌리지와 드림빌 레코드의 교류가 이어졌는데요. 이때 드림빌 레코드의 수장 제이콜은 JID에게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매번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 작업물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JID는 이때를 기점으로 자신의 사운드가 폭발적으로 진화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죠. 그리고 JID를 눈여겨본 제이콜은 마침내 드림빌 레코드에 JID를 영입하기로 결정합니다. So I got the moment to explore and show my niggas something we ain't never seen before. Open doors, so you know I'm going back. Okay, never been shit, never had shit, never knew shit, never out, never do shit, damn, but a nigga never gave two shits. Never been a bitch, never had a rollie on a wrist, never had shit, I'ma take, never ask, can't give me this, give me that shit, give me everything, nigga, give me everything. 2017년 당시 힙합 씬의 주된 흐름은 멈블랩이었습니다. 화려한 랩 스킬이나 의미 있는 가사가 아닌 중독적인 플로우와 분위기 위주의 음악이었죠. 이런 흐름에서 JID는 대세를 거스르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합니다. 탄탄한 래핑과 개성 넘치는 하이톤, 무엇보다도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둔 음악을 선보였죠. 그리고 JID는 드림빌 레코드와 함께 자신의 첫 정규 앨범 더 네버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Never had a real dollar to my name, bro. She been lame, bro. I ain't even in this shit for the fame, bro. It's the pain, bro. Most of the niggas I came up with haven't came up and doing the same stuff, but I haven't came up. This really ain't up. Niggas thinking that they fucking with G. Y'all got the game fucked up.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좌절을 안겨준 대학생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생활고와 7년 동안의 언더그라운드 시절까지 20대 끝자락에 내놓은 첫 메이저 앨범, 그리고 그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앨범 커버에서 알 수 있듯 술과 약에 취한 사람들, 경찰과 범죄자, 돈을 쫓는 이들과 자신의 꿈이었던 미식축구, 백커버에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었죠. Hannibal Lecter, Lecter, body part bone collector, nosy ass hoes get punched in the septum, that's part of the woes for throwing salt like Epsom, part of my bros kinda off the rocker and steps, don't step stupid or you get slept stupid, east side of the route, zone 6 vet, show 'em respect a nigga forever in debt, but don't forget it,
Okay, I tell motherfuckers I was sick as a bitch. The dopest dope you smoke wrong, get you a whiff. Watch how these niggas flip the script with the flick of their wrists. Other lyrics don't exist like my flow is a myth. Get my girl. 멤버 게임의 포화 속에 등장한 묵직하고 날카로운 음악, JID의 등장은 통쾌한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명품 자랑에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숨구멍이 되어주었죠. 역경을 딛고 성공으로 향하겠다는 포부, 이는 유명 래퍼들의 샤라웃과 평론가들의 높은 평가로 증명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북미와 유럽으로 가며 공연을 펼쳤고, 2018년에는 힙합 루키들의 등용문 XXL 프레시맨 클래스에 선정되며 힙합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죠. Son of a guy, son of a bitch, son of a woman and man, son of a son, and it's something to be. I'm in a plan, please come with a script, cover my back, cover man, please come with a blitz. Look at this stash, shit like a magician, fuck that, this some real ass shit, I paid blood for this. Taking cheese from the government, cereal boxes with the bugs in it. Hand me down, did my brother, brother shit. Don't compare me to no other niggas in the city. Boy, they say they fucking with you, heebie-jeebie, that's a bit disgusting, but I get it. I'm full of tension, full of spirit, but full of shit. Standing next to the tight when that bullet hit him, shit, I miss him. I wish that that bullet missed him, but it didn't. And since I've been living with it like a sickness. 후속작을 준비하던 JID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이야기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지만 데뷔 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스카상을 받지 못했던 디카프리오의 모습에 JID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죠. 그리고 디카프리오의 필모그래피처럼 새 앨범에는 곡마다 각자의 스토리를 담았는데요. 바로 2018년 발매된 2집 디카프리오 2입니다. I like it, I like it, I love it, I fuck with you. You a thug, I'm a thug with you. We can know, we can fuck if a nigga fuck with you. I got love for you, out the mud with you, out the mud. Yeah, run Ricky, run, run, nigga, run. Jump, nigga, jump. Come here, they com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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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Gun with the drum, bum, bitty bum. Slump in the trunk, my city go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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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b. 151 rum in a blunt. Young nigga, numb, numb, numb. And he got a little gun, a little bitty killer, really doing it for fun. Give him a little bit and he'll get a nigga. 디카프리오는 마침내 2016년 첫 오스카상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JID에게 이런 순간은 2017년 드림빌 레코드와 계약을 맺은 것과 같았죠. 앨범의 트랙들은 여러 편의 영화처럼 다양한 주제를 탐구합니다. 경쟁과 폭력, 비판과 우울증, 사랑과 권력, 흑인 문화와 여성 인권까지 앨범의 주연을 맡은 JID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의 진수를 선보였죠. So my nigga if he left his pack of course around me I'ma take him and throw him away. He smoke him around me I'ma break him. And we almost got into fighting. I'm talking about dead dad finna fade it. Shit, but maybe I did too much. But fuck it, I love my nigga, I'ma save him. And he probably thinking I'm a player hater. I don't hate a player, I just need all my niggas to wake up and take a real good look. We a long way from Decatur. Long day still ahead of us. Wrong dead still scared of us. I'm just working my incredible. Stick my dick in the inevitable. So fuck whatever happened, fucking cinematics. Okay, he's the Lance of Playboy. Don't got much to say, boy. Cradle to the grave. And it's been like this since a slave boy. It ain't shit to pull up. Pick the fucking tool up. Screaming hallelujah, pushing daisies and some tulips. Itty bitty bitch, niggas in the city with it, pull up with a stick, dirty with a dick. See you in a minute, nigga, put you in some air. Anybody get it, nigga, anybody get. Shout to the top, nigga, popping the shit. Got the drop on your crib in the spot you live. You talking the shit, nigga, stop it. I'm a god, I'm a king, I'm a giant. Nigga, not trying. 더욱 깊어진 음악과 정제된 랩 스킬, 유연해진 스토리텔링까지 JID는 랩 게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각종 평론지에서는 2018년 최고 힙합 앨범으로 꼽았고 힙합 신을 리드할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양산형 음악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힙합을 찾는 이들에게 JID는 단 두 장의 앨범으로 다음 주인공이 누구인지 증명했습니다. Get on my dick, get on my dick, body my hip, load on my clip, cannabis, cannabis, roll on my spliff, Hannibal, Hannibal, look what I did, edible, edible, got the bungees, but I got the bungees, I'ma jump on this shit. Fucking pack off of the porch or break a pound down. Get the scrap if it happen to blow it makes a round sounds. Pussycat on my lap, push it back and go to town down. Putting rap on my back and I'm black and snatching crowns. I done came back around like a nigga selling crack and pounds. I got a bag now but it's nothing to brag about. Gun blast in the background, I'm a black man with the bloodhounds. Mac 10 making love sounds to a bad chick. She from uptown, I'm from down south. Not a loud mouth, we could fuck around. 후대에서 자란 JID에게 총성과 사이렌 소리는 소음이자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소리들은 한 트랙에 모여 JID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죠. 더욱 견고해진 랩 테크닉과 나무랄 데 없는 스토리텔링, 탁월한 비트 초이스는 많은 리스너들을 흥분케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 대중들에게도 JID의 이름이 각인되었는데요. 계기는 바로 쇼폼 챌린지였습니다. 천장에 스마트폰을 붙인 채 독특한 앵글에서 춤을 추는 이른바 천장 챌린지.
이는 전 세계 유저들의 필수 챌린지가 되었습니다. 3천만 개가 넘는 동영상에 쓰였고 2023년 빌보드 차트 61위로 데뷔, 이후 지미 팰런 쇼 출연과 역주행에 힘입어 2024년 1월에는 40위에 오르는 등 해가 바뀌어도 곡의 인기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죠. 대개는 곡의 도입부가 잘 알려져 있지만 비트 체인지 이후의 파트 역시 매력적인 트랙입니다. Sorry in advance for my bro. They whip a nigga ass. What you whipping up? Shit in the back. If you looking for the dope, niggas got it in the bag. Cause we trapping on the low. And I'm the shit with the flow. Give me a joke. Heard the nigga say that you the next. No, no, no. I'm the best. Tell them bitches stop the motherfucking press. Press stop. Fuck a top five list. Get him a vest. He get lopsided. Fuck the cops. We was running from Rottweilers. Most of my partners ain't had poppers, just a pop condom. Couple kids with Alzheimer's. 40 on his side. Boy, you Mike Allstar. He on the block violent. Robbing niggas in the hood and then swap genres. Green light. Line a nigga up. Stop sign him. Keep driving. You will not find him. I'm an anomaly. I turn into a rap iron. 2집 이후 4년간의 숨고르기, 이제 JID는 슈퍼루키라는 칭호를 떼고 자신의 동상을 세울 때를 맞이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1집에서 선보였던 자전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내려 했죠. 나와 가족, 이웃의 이야기부터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흑인사회 이야기까지 게임의 리듬을 뒤바꾸는 JID의 세 번째 쿼터, The Forever Story입니다. J.I.D. back in the city with it. Jitty done been all across the globe. They say Jitter scribbler, he silly with it. When he spit it, I hope he don't sell his soul. He should be good, man, he signed a code. He from the hood, nigga, down the road. He with your jugglin' right by the stove. Then they saw the patrol, it was time to roll. Saw the patrol, it was time to ride. Motor running on Memorial Drive. Got a country cousin cruising with the black man Savannah at the Florida Georgia line. Got a couple. JID의 세 번째 앨범 The Forever Story는 그야말로 완벽한 밸런스를 제공합니다. 제임스 블레이크, 썬더캣 등 최고의 프로듀서진은 물론 릴 웨인, 21 Savage, 모스 데프, 릴 더크 등 화려한 피처링진은 사운드적 완성도에 살을 붙였죠. 16개의 트랙을 이끌어가는 동안 JID는 쉴 새 없이 플로우를 바꾸고 수많은 라임과 완급 조절을 선보입니다. 붐뱁, 트랩, 소울,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향연 속에서도 중심을 이끌어가는 JID의 랩은 지루할 틈이 없죠. 변칙적인 플로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댄스 나우에서는 JID의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I'm not a two-stepping man. I said I do not dance. It's a gun inside my pants, and the whole world's in his hands. It depends. Penny for your sins. Shooting up the block can't stop revenge. Nappy dreadlocks like a Rasta man. Where the story ends in the plot begins. Mama said the Messiah's in moccasins, trying to save the kids in them apartment sins. Show a way to live with other options. Opulence, decadence, black excellence, and lots of it. I could cop the newest Beamer, Bentley, or Balenciagas. I could pay for this little nigga scholarship. I ain't caught up in rap nigga politics. Play with me, you're playing yourself. Playing with them, saying my prayer. Can't be. 어지러운 고난 속에서도 극복과 전진을 해야 한다는 강인한 메시지도 담겨 있죠. Keep on swangin' lil sus, keep swangin' lil bro. I'm about to swang on Terry Payne because he said my sister ho. Getting high from swishing sweets, chariots are swinging low. Swatch the cousin of police, hang a nigga swangin' rope. Pee Wee tried to swang on me, but I was with like 50 folks and he ain't know. But what was worse, ain't even no beef for bro. We was told it, we was soldiers, we was soulless, we was sold it. Saying something by his set, nigga that who we swangin' for. Swear you bitches don't know shit about our stress, about our woes and my obsession with success by definition of my own. Sure as death is waiting on our flesh and bones. Demon calling my spirit, had to click the phone. Couldn't get to Courtney quick enough to give her warm big hugs. Told her you like the strongest woman on the fucking globe. I watched my mama lose her mama, go through drama and trauma, but had to keep her head high so we don't fucking know. I'm getting older, so when the world's feeling enormous on your back and on your arms and your... 이웃과의 다툼 속에 더 끈끈해진 남매의 1화, 무려 5분 동안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은 마치 단편 영화 같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It sound cool but really this a confessional. 20 minutes in depression and went to the restroom. Said they got the hitting with some women and they about to get kicked out. They ain't even tell us what that shit was about. All I really seen from the big VIP couch was a nigga swing and hit my sister right in the mouth. The bouncer tried to block the door, that way we couldn't get out. But fuck that, the whole team bust that motherfucker down. Now we fighting in the street, it's like 10 against 23. I was 17, swinging on any and everything. Bing, bing, see my brother doing buddy like a boxing ring. Roz got a bitch doing the hair weave sling. So beautiful, beating ass was like a family thing. Fighting together made us tighter in spite of how we were arguing, screaming. Now we brawling right outside of a party in New Orleans. And all the people start police calling. Pack us inside of a paddy wagon. We sardines to saltine crackers that wanna shackle us in chains. Lo and behold, they held us in a holding cell for 6 and maybe 7 hours just to let us go without a stain. 영혼과 순환을 상징하는 숫자
8은 이 앨범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16곡이 담겨진 이 앨범은 8곡과 8곡으로 나뉘어 소미상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따라서 첫 트랙과 마지막 트랙의 이야기가 맞물리고 8번 트랙과 9번 트랙의 이야기가 맞물리고 있죠. 종횡무진 필드를 휘젓는 JID는 그야말로 2022년 랩게임의 MVP였습니다. 힙합이라는 장르에 의구심이 생기려던 무렵 무결점 완제품을 선보인 JID는 그야말로 힙합의 구원자나 다름이 없었죠. 각종 평론지에서는 최고의 랩 앨범으로 꼽았고 비평가들은 새로운 클래식의 탄생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1번 트랙 스타즈에서 힙합신의 전설들을 언급하며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낸 JID, 그러면서 자신도 그들과 같이 누군가의 우상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어쩌면 JID는 이 앨범으로 그 야망의 해법을 찾아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JID가 쌓아온 노력의 산물은 다양한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인기 게임 롤의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아케인의 사운드 트랙에 참여하며 인기 밴드 이매진 드래곤스와 협업을 이루기도 했고, 한국 걸그룹 뉴진스와는 커머셜 뮤직에서 호흡을 맞추는 등 힙합을 넘어 수많은 분야와 장르에서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연습과 기다림, 유망주라는 그림자를 지우고 마침내 JID는 화려한 터치다운에 성공했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경기, JID의 컨디션은 그 누구보다 좋아 보입니다. 아직도 무궁무진한 JID의 영원한 이야기, 과연 다음 쿼터에서는 또 어떤 플레이를 선보이게 될까요?